야간에 뭐 이런 느낌? 어떤 보이세요? 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주행 중에 되게 위험하게 찍고는 있어요. 근데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일지 보이네요. 소음은 어떤 상태일지 뭐 이 정도입니다. 비가 좀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 전혀 저는 거슬리지 않는 소음.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대략 뭐 이런 느낌. 발 밑에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이 들어오겠죠. 지금 색깔이 보이시죠? 전반적으로 파란색. 에코프로로 먹고 있어요. 컴포트 모드로 살짝 바꿔볼게요.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바뀌었죠 벌써. 컴포트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배기음도 커지는데 비도가 갑자기 왔어요. 저는 주로 대시보드를 이런 식으로 꾸미기는 합니다. 그리고 꽃으로 잠깐 바꿔볼게요. 보시나요? 약간 더 빨개졌고, 배기음 소리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금 가까이 한번 해볼게요. 정말 좋아요. 뭐 사실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어휴, 비가 오니까 살짝 한번 닦아볼까요? 보이시나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뭐 그냥 시인성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여기 요 보라색 불 보이세요? 별거 아니지만 제가 하는 역할은 바로 여기 뭔가 보라색으로 했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그러면 색깔을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자, 색깔을 지금은 뭘로 바꿔볼까요? 오리지널 색깔로 바꿔볼까요? 파란색 좋습니다. 네, 파란색으로 바뀌면 여기도 파란색. 그러면서 밑에도 은은하게 앰비언트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푸른빛이 차 내부에 돌도록 살짝 조명이 이렇게 은은하게 비춰집니다. 그럼 계속 제가 여기인데 이 여기가 뭐냐? 보이시나요? 저 불 양 옆에 여기 두 개, 여기 보이시죠? 요 두 개가 아주 은은하게 차 전체 분위기를 묘하게 밝혀줍니다. 색깔을 한 번 더 볼게요. 저는 이 그 전에 BMW GT를 탔었는데 앰비언트 색깔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자, 빨간색, 대략 이런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옆에 그림이에요. 사실 이 그림도 바꾸는데도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애니메이션이 좋은 게 제가 TCS를 꺼보겠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게 보이시나요?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차의 상태가 어떻게 트랙션이 바뀌고 있다를 보여줘죠. 다시 TCS를 이번에는 켜볼게요. 온 했더니 바퀴가 안정적으로 굴러가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손이 떨려서 그랬습니다. TCS를 키면 바퀴에 요철이 없고 TCS를 끄면 바퀴가 덜컹덜컹하게 이렇게 아주 재밌는 그 기능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BMW G4를 사기 전에 많은 영상 리뷰 영상을 봤는데 아무도 이 기능을 설명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했는데 저는 이 기능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자, 케어링카 보시죠. 케어링카 눌렀습니다. 두 가지 모드가 나오고요. 하나는 바이탈라이즈, 하나는 릴렉스. 바이탈라이즈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뭔가 지금 너무 졸려, 차 안이 답답해, 그래서 뭔가 생기를 불어넣고 싶을 때. 릴렉스는 뭔가 되게 추워, 그런 경우 제 이 차에 대해서 따뜻하고 온화하게. 근데 얘가 뭘 해주냐면 차 온도, 공기, 음악, 모든 실내 운전자의 리프레시를 해줘요. 제가 바이탈라이즈를 먼저 한번 살짝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바뀌었죠? 자동으로 이런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졸린 상태를 깨워주는데 지금 제 얼굴에 에어컨 바람이 엄청 세게 나와요. 그러는데 이 에어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여기 보시죠. 자, 신나는 음악과 2분 동안 차 안의 공기를 신선하게
시작해서 탁 끝나는 게 아니라 살짝 페이드 아웃 되면서 끝나는데, 자 이번에는 릴렉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오, 릴렉스. 자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전체적으로 온도가 바뀌면서 차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릴렉스 할 수 있도록 바꿔집니다. 오, 엉덩이도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 비까지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니까 아주 운치 있군요. 네.